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독일의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이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피아노 독주곡 집중에서 즐거운 농부, 프레일리히 란트만, FRO의 O의 우무라우트가 있습니다. 프레일리히 란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목이 즐거운 농부. 먼저 곡을 들으신 다음에 이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런 장면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동그라미를 앞에 쳐놓고요. 저 밑에 가서 동그라미에 노란색을 칠한 게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 앞에 보시면은요. 시라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거기도 시라솔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바뀝니다. 그 앞에 부분서부터 보시면요. 시라솔이 아니고 레시도 이렇게 되죠. 또 제일 마지막 끝에도 마찬가지. 레시도. 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서 부를 때뭐 착각하기 쉽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라솔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레시도. 네, 이렇게 됩니다. 합주를 하지 않고 해도요. 이거는 아마 혼자 깨끗하게 독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서부터 보시면요. 이 부분입니다. 분산음을 하셔도 되고요. 베이스로 해도 되고, 뭐 변화를 주어서 여러 가지로 하모니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피아노 독주곡으로 만든 곡을 하모니카 표현하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 그 맛을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하모니카는 또 하모니카 나름대로의 표현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은 뭐 간단한 곡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